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부동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자주 방문해주세요. 집을 구매할 때 대부분 은행의 도움을 좀 받습니다. 적게는 몇 천만 원부터 많게는 몇 억, 몇 십억까지 대출을 받기도 하죠. 내가 산 집이 내 집이 아니고 은행 집이다. 내 집은 화장실 한 칸이다. 라는 이야기가 그저 웃고 넘길만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은행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집을 구매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죠. 특히 가격이 비싼 서울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더욱더 은행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가 되어집니다. 특히 내 손에 돈이 많이 없는 영끌족들은 더더욱 은행의 대출에 최대한 기대어 집을 구매합니다. 최근 5억 원 정도의 금액을 대출받아서 서울의 주택을 마련한 30대, 40대가 집값 측근기였던 2021년 당시보다도 26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10월 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주택 32,870건의 자금 조달 계획서상 30대와 40대가 5억 원 이상을 빌려 집을 산 사례는 무려 총 6,562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집값 급등 시기였던 2021년 당시 5억 원 이상 대출을 끼고 매매를 진행한 30대와 40대의 전체 거래 건수인 1,785건 보다 267%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전체 주택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2% 수준으로 2021년 당시의 4% 중반 수준보다 급증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30대와 40대가 2024년 상반기 영끌을 주도하면서 올해 서울 전체 주택 거래에서 대출을 낀 거래 비율은 약 62%, 무려 2만 444건에 달했고 평균 대출 금액은 4억 7천만 원으로 3년 전에 2억 7,500만 원보다 170% 가까이 늘었습니다. 30대와 40대가 주도한 올해 영끌 매수는 고가 아파트 지역에 집중됐었습니다. 30대와 40대가 5억 원 이상 대출을 내 주택을 가장 많이 매입한 지역은 서울의 강남구가 73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송파구가 705건, 서초구가 550건, 성동구가 525건, 강동구가 453건 순으로 거래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제력을 갖춘 40대가 강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대출을 많이 받으면서 주택을 갈아타거나 신규 구매를 한 것이죠. 2024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출로 집을 마련한 40대의 비중이 38%가 넘어서 지난 2021년에 비해 12%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평균 대출 금액도 40대가 3년 전인 2억 8,800만 원에 비해 76% 넘게 오른 5억 8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10억 원 이상의 초고액 대출도 40대가 무려 68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를 30대가 301건 대출을 하였으며 50대도 216건의 초고액 대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비싼 아파트 가격을 지불하면서까지 서울에 위치한 해당 아파트들을 구매한 것이죠. 아파트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된다면 이들은 수익을 내고 아파트를 팔 수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평생 빚갚으면서 살아야 하는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들의 욕심으로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기 위해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은행 대출까지 받았다지만 사람들은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정말 불쌍하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지금 집을 구매한 사람들은 대부분 4억에서 5억에 달하는 원금을 갚기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의 이자와 원금의 일부를 갚아나가야 하는데 한 달 월급 받아서 원리금 내고 내면 뭘로 생활하냐는 것이죠. 게다가 집값이 혹시라도 폭락이라도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영끌족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하락이라는 개념 자체가 머릿속에 없습니다. 빠른 상승과 느린 상승만 있을 뿐이죠. 어떻게든 오를 것이라는 생각에 이들은 리스크를 엄청나게 손에 쥐고 아파트 구매를 시작한 것입니다. 애초에 떨어질 것이다. 라는 선택지는 없고 단기 1년, 2년 만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여 그때에는 아파트를 팔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내가 팔 때에는 구매 가격보다 당연히 비싸게 팔 것이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고 그 수익으로 뭘 할까? 라는 생각을 미리 가지고 있습니다. 손해가 나서 어떻게 하면 손실을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개념이 지금 머릿속에 없는 상황이죠. 2021년 당시 고점에서 구매한 많은 영끌족들이 2023년 전으로 상당히 아파트를 많이 털었습니다. 물론 계속 손해 쥐고 털지 못한 영끌족들이 더 많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상당수 2023년 전으로 아파트를 털고 떠났습니다. 이들은 적어도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의 손실을 입었죠.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손실 보고 냉정하게 떠날 수 있다 라고 판단한 사람들은 손절했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손해를 각오하고 떠난 것이죠. 이후 아파트 가격은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했고 경기도와 지방은 꾸준히 하락 중입니다. 즉 서울의 아파트를 팔고 떠난 사람들은 좀 성급한 선택일 수 있었지만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에 투자했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2023년 전후 아파트를 털고 떠난 것이 오히려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상품이나 제품과는 달리 부동산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가격이 떨어지기도 하는 상품입니다. 가장 중요한 구매 상황은 바로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이죠. 가격이 떨어지고 낮을 때 구매해서 나중에 가격이 오르고 높아지면 파는 것.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쉽게 실행에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벼룩한들 살 때 따라 샀다가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멋모르고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고 그 구매 시점이 머리끝이라는 것을 알고 나중에 뒤늦게 한탄을 하게 되죠. 최근 연끌하는 30대와 40대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지 않았다면 이 정도까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부동산 시장에 은행의 대출을 엄청나게 끌고 들어와서 부동산 시장을 강제로 돌게 만든 것이 연끌 쪽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은행 대출을 다 갚지 못한다면 평생 은행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집을 구매한다는 것 자체가 은행에 돈을 빌린다는 것이니까요. 결국 이러다가 은행 대출이자나 원금 못 갚는 순간 파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인구가 크게 줄어들면서 대한민국의 집은 아마 돌게 될 확률이 높은데 집은 더 짓고 있으니 과연 뭐가 정답이일까요? 일단 서울을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꾸준히 관심을 받을 동네는 확실합니다. 아직도 서울에 집을 사줄 수십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다만 이들이 지금 사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비싸서겠죠. 가격만 떨어진다면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서울로 당장 이사를 갈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집 가격이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의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을 때쯤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구가 반토막은 나지 않을까요? 지금보다 20년, 30년 후 인구가 1000만 가까이 줄어든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집이 남아돈다고 하면 그때쯤에는 서울의 집도 쉽게 구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코인이나 주식은 5억 빚내서 해보라고 하면 절대 안 하고 손사래를 칠 것이지만 아파트는 5억 빚내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출을 5억 갚게 못했다고 속상해하죠. 더 많이 빌려서 더 좋은 집을 샀었어야 했는데 라고 아쉬워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금융위기 한 방이면 집값을 시작으로 모든 것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고 심지어는 직장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끌족들은 은행 대출을 받아서 고점에서 아파트를 하면서 계속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본인들이 수익이 나는 것 같지만 이후 주식처럼 고점에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결국 영끌족들만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고 기존에 구매를 하거나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별 손해 없이 오히려 수익을 내고 아파트를 정리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영끌족들은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 투자금 손실을 보고 여기서 더 떨어지면 대출금까지 일부 손실을 보게 되죠. 여기에 추가로 매월 은행 대출 이자를 갚으며 힘들게 살다가 아파트를 팔고 싶어 매물을 내놓아도 제때 팔지 못해서 애를 먹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어느 정도 아파트 가격의 안정기 때 구매를 했다면 이런 걱정을 하지 않지만 지금처럼 아파트 가격이 솟구치고 있을 때 늦게 들어가면 마치 아파트를 평생 살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미친 듯이 추격 매수를 하는 영끌족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을 너무 올려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아쉬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아가서 저들이 아파트를 매도할 때쯤에는 아파트 가격이 지금보다 떨어져 있을 확률이 높은데 저렇게 높은 가격에 매수해서 나중에 버틸 수 있을까? 라는 걱정까지 들 때가 있죠.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은 아파트 가격 상승이 더디거나 여전히 거의 없는 편입니다. 세종시나 전라도, 경상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1년 가까이 아파트 가격이 하락 중에 있죠. 즉, 오늘 구매하는 가격보다 내일 구매하는 가격이 더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일부터 다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만큼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는 상황에서 유독 서울의 아파트만 지금 추격 매수를 하려는 영끌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주식에서 말하는 상따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 같아 보이네요. 상한가 간다고 생각하고 미친 듯이 따라 사는 사람들, 지금껏 서울의 아파트 상승한다고 생각해서 미친 듯이 은행 대출받아 구매한 30대와 40대 영끌족과 뭐가 다를까요? 결국 상따의 끝은 점화 또는 폭락이었습니다. 물론 수백, 수천분의 일의 확률로 따상, 따따상이 되면서 상한가에서 구매를 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익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확률은 희박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 부분을 깨닫고 너무 큰 도박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적당한 수준의 대출을 그래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커버칠 수 있지만 무리한 고액 대출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결국 집주인, 투자자나 투기꾼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배째라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경매 넘겨라.
나는 파산할 테니 이게 답일까요? 그전부터 조금씩 안정적인 투자를 하면 안 될까요? 부동산 자금용 5억 이상 고액 대출의 숫자가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7,874건으로 2021년 전체 대비 145%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겁도 없이 은행에서 큰 돈을 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집값 급등에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이들은 위장 전입 및 위장 결혼, 이혼, 미혼, 통장 자격 매매 등 부정 청약 행위까지 하면서 집을 구매하려 하고 있습니다. 부정 청약 객관 건수가 2020년 228건에서 지난해 372건으로 증가했을 정도니까요. 특히 부정 청약으로 적발된 20대와 30대가 2020년 85명에서 2023년 지난해 231명으로 171%가 넘게 급증했습니다. 집으로 큰돈 벌겠다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집값 상승에 따라 세금 부담이 늘면서 주택가격 등을 속이는 업다운 계약 등의 불법 행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낮게 내기 위해 거래가격을 속이는 거짓 신고는 2020년에 비해 위반 건수 및 과태료 부과 금액이 각각 31%, 62% 늘어난 2,367건, 309억 원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신생아특 예대출, 신규출산특공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고액대출이 없이는 내 집 마련이 힘든 청년층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그들이 과연 이득을 얻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저렴하게 정부의 정책자금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 가격이 점점 더 비싸지는 가운데 그 비싼 가격의 아파트를 그들이 구매한다면 그리고 그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면 결코 그들이 이득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젊은 30대, 40대들이 정부의 정책자금으로 구매한 아파트들이 그로 인해서 가격이 계속 올라서 점점 비싼 가격에 다시 30대와 40대가 집을 사고 있다. 이보다 더 우스운 상황이 어디 있을까요? 나중에 구매한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집값이 비싸냐? 라고 한탄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노비와 함께하는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주 방문해주세요.